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특정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되지 않은가. 제2차 대법관 이홍구 임명동의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해당 판결이나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자에는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발언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세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특정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원론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외부 압력으로부터 일선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호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사법농단 규명돼야 된다. 대통령이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부나 여당의 독립권 침해에 대해서 일말의 반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의 위치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입장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혹 단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의혹 단계에서는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의혹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그 후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의혹 해소를 위한 다른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